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와, 요즘 물가 미쳤는데? 소위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치킨, 삼겹살, 김밥, 짜장면 이런 먹거리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면서 우리들 혈압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에서 2% 정도 이자를 주던 은행이 요샌 5%, 심지어 10%짜리 적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만 올랐나요? 아니에요.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빚내서 부동산 산 사람들 요새 곡소리 나오죠. 1, 2년 새에 갑자기 달라진 대한민국.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를 잡아도 문제, 안 잡으면 더 문제.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라버린 서글픈 요즘, 전보다 더 빨리 털려나가는 것 같은 내 통장을 보면서 남몰래 쓴 눈물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홍기훈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물가전쟁,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 다섯 글자만 들어도 일단 머리 아프죠. 쉽게 얘기하면요,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이 책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책의 가격은 화폐, 즉 돈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물건이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그리고 돈이 또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물건의 양보다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즉 화폐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돈의 기준으로 보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물건의 기준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반되는 비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9년에 이 비용을 한번 치렀었습니다. 뭘까요? 오늘부터 5만 원권 지폐가 일반 은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왜 5만 원권을 발행했을까요? 1973년에 만 원권이 발행됐었어요. 그 이후에 36년이란 시간이 흐르는데 물가는 12배가 올랐거든요.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여전히 최고 액면 금액이 만 원? 아, 이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고액권이 등장을 하면 소비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소비 규모가 늘어나요. 그리고 경기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그런데 좋은 점만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긴다는 시각들도 있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뇌물수수, 비자금, 탈세 규모가 늘어난다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5만 원권은 발행된 액수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는 지난 40년간 그렇게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동안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그거를 적절한 동력으로 삼아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게 깨진 거예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죠. 7% 가까이 돼요. 근데 유로존은 어때요? 더 문제가 있어요. 거의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5%대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나아요, 상황은. 그러나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그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 궁금하시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제로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엄청 풀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방만한 재정정책, 소위 플렉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뒤늦게 그 인플레이션 청구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미국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스텝을 밟습니다. 어떤 스텝일까요? 작년 6월 미국 연준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금리는 0.25%포인트 단위로 조정이 되는데요.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이후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금리의 인상의 시급함의 정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왜 금리를 올릴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쫓아가요.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같이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출을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이 원래 어디 쓰였어요? 투자에 쓰였단 말이죠. 아니면 소비에 쓰였을 수도 있어요. 즉 대출금으로 투자를 하던 소비를 하던 주식에 넣던 부동산에 넣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활동은 둔화가 됩니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이렇게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버리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걸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대로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 최초의 대규모 국제 분쟁이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 전쟁의 결과 독일이 졌어요. 전쟁이 끝나면 보통 잘잘못을 따지는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상 패전국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래요. 앞으로 너 식민지 두지 마. 지금 영토의 15%도 우리한테 줘. 그리고 군대도 많이 줄이고 제일 중요한 거 돈 주세요. 배상금 내놓으세요. 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면 당시 독일 1년 세입이 70억 마르크 정도 됐대요. 근데 전쟁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1921년 독일 GDP의 2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독일도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독일도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당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줄여주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입니다. 근데 다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난 케인즈가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내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경고했어. 이러면서요. 어쨌든 독일은 이 과도한 배상금을 갚으려고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총동원해서 돈 되는 거는 승전국에다 다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걸로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당시 독일의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가장 갚기 쉬운 방법을 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던 라이스뱅크는 화폐를 정말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나라가 감당 가능한 곳보다 화폐가 넘쳐나고 물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의 가치가 급락합니다. 혼란이 생기니까 중앙은행에서 1조 100조짜리 고액권을 발행을 합니다. 요즘에도 조단위는 기업들 아니면 국가 간 경제에서나 나오는 단위인데 일상생활에서 조단위가 쓰인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독일 정부가 화폐 개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잡아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립니다. 게다가 나중에 다룰 미국발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독일 경제는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때 사회 안정을 구실로 악덕 독재자들이 흔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가 비틀거리자 정부 말고 나름이더라. 강한 국가, 강한 민족을 외치면서 누가 등장하죠? 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결국 끔찍했던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2차 대전이 터져버립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케인즈의 말을 듣고 전쟁 배상금을 줄여줬다면 그럼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서 보고 느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각국들의 중요한 경제 목표는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일찍이 이 현상에 주목을 하고 이걸 공식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여러 정부들이 이 필립스 곡선을 보고 경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 석유 파동이에요. 중동 국가들의 전쟁이랑 석유 수출 국가기구의 담합으로 석유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찾아옵니다. 필립스 곡선의 예측과는 다르게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도 증가했어요. 기존의 필립스 곡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했던 거죠. 이때 파이터가 등장합니다. 당시 정권이랑 하도 싸워대서 싸움닭이라고 불리던 연준 의장 폴 볼커예요.
그가 뭘 했냐면요.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 기준금리를 무려 20%에 이를 정도로 대폭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1979년 13.3%였던 인플레이션이 1983년 3.2%로 떨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건 아니냐. 은행금리가 21.5%까지 치솟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진짜 많은 회사들이 파산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10%대로 치솟으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으로 상경해서 볼커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이런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1981년까지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런 고통이 잇따르지만 그걸 감내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인플레이션 너무 끔찍하다. 차라리 그 반대가 낫지 않을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오히려 우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자산 가치는 하락,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떨어지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지고요. 수요랑 소비가 늘어서 경제는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섭다고 말하는 건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오늘 구매 안 합니다. 내일이면 물건이 더 싸지는데 왜 오늘 구매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요. 물건을 덜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공급이 또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가가 내려가면 경제 내에서 돌아다니는 화폐의 유통량도 줄고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디플레이션에 좋은 예시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30년간 인플레이션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 임금은 30년째 정체 중인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인데요. 보통 인구수는 인플레이션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뒤늦게 증가해서 물가는 상승합니다. 인구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보다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때는 부동산이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요.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서 부동산이 공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부동산이 남아 돌아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부동산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비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골 빈집이 늘어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고통받는 데다가 그로 인해 유발되는 디플레이션이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거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모두가 힘들지만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과 돈 빌린 사람 중에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돈 빌린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빚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적금과 국채에 투자한 사람과 부동산과 금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어떨까요? 답은 실물 투자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성과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경기가 활황이 돼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이때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주식도 물건이잖아요.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 마치 인플레이션이 주가를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경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 규모는 크게 보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만 원권보다 더 고액권인 10만 원권, 지금 나와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만약 10만 원권이 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어떤 인물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